네, 마켓리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좀 쉬어가는 날인가 봅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은 여전히 분주하고 정신 사납네요. 2부에서는 자본시장 연구원의 황소영 박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지금 체크해봐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부 주제 한번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네. 네,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국내 증시에서도 계속해서 훈풍이 불 것입니다. 기준금리는 낮아지는데 대출금리는 왜 올라갑니까? 삼성전자 신고가. 자, 지금 시총 비중 상한제가 자꾸 회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박사님. 네네. 이제 어제부로 다우까지 사상 최고치 경신이에요. 그렇습니다. 3대 지표. 3대 지수가 다 올라갔습니다. 네, 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죠. 네. 네. 뭐 타당한 시장 흐름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은 나름 이제 다 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유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역시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이제 1차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시장에 전해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환호가 주가 상승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타결된다라는 것은 이제 이거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지금 양자 간의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악화 일로를 겪으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양국 간의 무역 규모를 위축시키게 되고 결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 요소. 네. 그리고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에 대한 경제 성장률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것이 결국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시황의 중심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네.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악화일로를 악화일로를 겪어 오다가 네. 사실상 9월부터 이제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1차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라는 뉴스들이 이제 전해지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아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그동안은 계속 이제 나빠지는 쪽으로 흘러왔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완화되는 개선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겠구나라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이 그러면, 생기면서 예. 이런 것들은 결국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완화된다라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 쪽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따라서 기업 실적이 지금까지는 계속 나빠지는 쪽으로 전망치들이 이어져 왔다면 네. 지금부터는 개선되는 쪽으로 전망치들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증가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들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이제 고용과 관련된 경제 지표 예.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예. 비농업 부분 고용이 사실은 이제 12만 8천 명이 개선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은 7만 5천 명 정도 지금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실제로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는 굉장히 더 좋았죠. 좋게 나오고 예. 결국 이런 것들은 미국 경제가 사실은 이제 개선되는 완화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갈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올해 지금 세 번 인하를 예.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효과들과 겹쳐지면서 아 미국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지는 않겠구나. 오히려 조금씩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런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줬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 따라서 무역 전쟁이 이제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가면서 기업 실적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선되는 쪽으로 충분히 흘러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이런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면서 3대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우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먼저 꼽으셨던 미중 간의 어떤 1단계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과 거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그냥 중국이 미국 농산물 좀 많이 사주고 네네. 미국은 그것 때문에 추가로 더 때리기로 했던 관세 더 안 때리는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는 환율 안정에 대한 어떤 뭐 합의 네네.
이게 뭐 대단한 합의는 아니잖아요. 아닌 말로. 일단 그렇지만 이제 방향성 자체에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강대강의 대치 국면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서로 이제 우리가 협조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번 미국,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 타결은 1차 협상 타결인 거거든요. 네. 최종적인 협상 타결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조금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는 분명히 주목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차 협상 타결이라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던 모든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거거든요. 기존에 2,500억 달러어치 규모의 지금 25%의 관세는 여전히 지금 부과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30%로 올리려던 계획을 중단하겠다라는 의미. 추가적으로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대해서 15%의 그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지금 중단하겠다. 이러한 의미인 거거든요. 중단 지금 12월 15일까지 유예해 놓은 상태죠. 유예해 놓은 상태지만 이것을 이제 중단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무역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조금 이렇게 이런 그런 해석, 성급한 해석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일단은 지금 여태까지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겪던 그런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경제적인 관계가 지금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결 국면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최종 타결이 아니라 1차 협상의 타결인 거고요. 향후에도 분명히 다시 또 악화되는 그런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대목에서 박사님 한번 점검해보고 가시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박사님도 그런 얘기로 많이 이렇게 뭐 보고서를 쓰거나 언론에서 의견 피력을 하셨을 텐데 그동안 우리가 이 미중 무역 전쟁, 무역 협상, 뭐 관세 전쟁 이걸 갖다 쭉 시달려오면서 했던 말이 이건 뭐 돈 문제 아닌 것 같다. 뭐 그저 미국이 시달리고 있는 중국에서 겪고 있는 무역 적자 좀 줄이자는 차원이 아닌 것 같다. 이거 패권 다툼 같다.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예. 여전히 그런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금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겠다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중국의 길을 조금 꺾어놓겠다라는 쪽에 방점이 찍혀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거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부과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적자가 무역 적자가 줄어들 수 있느냐. 사실 과거에 그런 경험들을 살펴보면 미국은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적자를 누적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거든요. 네. 따라서 무역 적자를 해소한 내지는 줄이겠다라는 의도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그러한 가파른 성장세,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경제적 지위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컨트롤하겠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차 협상이 1차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이겠습니다만 결국은 미국은 이러한 무역 전쟁을 이제 완전히 끝내는 방향성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전선을 이전에 제조업 중심의 무역 협상에서 지금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금융 중심의 무역 협상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황 박사님도 시장 참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까이서 이렇게 피부로 느끼시면서 이렇게 많이 지내시는 분인데 그냥 느낌만 여쭤볼게요. 아직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아마 이거 거의 다 온 것 같습니까? 증시.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증시가 더 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당분간은 트럼프는 굉장히 유화적인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지금 내년에 트럼프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미국 국민들에게 경제적으로도 성공하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을 계속해서 악화 국면으로 끌고 가게 되면 이것이 결국은 미국 경제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무역 분쟁을 계속해서 악화일로로 끌고 가기보다는 일정 부분 이제 해결하는,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자신의 지지 기반에 그러한 이제 지지표를 결집시킬 이런 필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트럼프의 이러한 유화적인 스탠스는 사실 일시적일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러면 트럼프는 남은 임기 동안 중국에 대한 공세를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끌고 갈 가능성들이 충분히 존재를 한다. 특히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무역 전쟁의 그 전선을 금융 분야로 옮기면서 중국을 훨씬 더 강하게 압박하고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반발하면서 굉장히 격렬한 마찰음이 일어날 가능성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런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1년 후 사실 굉장히 이제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 그런 이제 얘기인 거고요. 선거가 이제 임박하는 그러니까 내년으로 접어드는 이런 시점에서는 당분간은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 경제적으로 크게 잡음이 없이 마찰음이 없이 부드럽게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국면으로 끌고 갈 필요성이 훨씬 더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에서는 당분간은 계속 유화적인 정책 스탠스들이 나타날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가에도 반영이 되면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것이죠. 미국 증시 추가 상승이 여지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 간의 디커플링 그러니까 항상 같이 이제 흐름을 같이 가는 이런 현상들이 약화되는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미국 증시가 회복되는 모습 그리고 트럼프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이제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결국은 이런 것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수요의 증가, 글로벌 수요의 증가에 일정 부분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이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수출 기업들의 수출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그러니까 보이고 숫자도 있고요.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된다면 사실 우리 수출에 있어서도 이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로 연결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제 주식 시장에도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예. 황 박사님, 지금 이제 약간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저기 이따가 또 시간에 쫓겨서 다 못 들을까 봐. 지금 이제 삼성전자 52,200원. 어제보다 이제 약간 약보합 수준인데 삼성전자 관련해서 지금 이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비중이 코스피 200에서 시총이 30%를 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30% 이제 살짝 넘었죠. 근데 지금 시총 비중 30% 상한제 적용 얘기가 뭐 언론에도 보도되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 앞서도 설명해 주셨듯이 삼성전자가 코스피 200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그 의존도가 지금 상당히 지금 그 높아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됐을 때 전체 시장 지수가 한 종목에 의해서 거의 좌지우지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쏠림 현상을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0%를 넘어가게 되면 그 종목의 비중을 30%에서 딱 동결시켜버리는 제도 이것이 이제 시총 비중 상한제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실 삼성전자 말고는 여기에 이제 걸릴 만한 기업은 사실상 없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30%를 넘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삼성전자의 비중이 예를 들자면 32%, 30%, 33% 이렇게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200에서의 비중은 30%로만 제한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제한이 없었을 때는 코스피 200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가 30% 룰에 제한받음으로써 지수도 조금 상승폭이 조금 깎아먹겠네요. 그렇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보통 이제 상승하게 되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승 속도가 보통 이제 더 빨랐던 적이 많거든요. 네, 예,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적용이 된다면은 저 뭡니까 그 지수 관련한 ETF 하는 그런 뭐 운용사 쪽에서 좀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그게 패시브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장 지수 펀드 ETF라고 보통 부르죠. ETF라든지 혹은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들은 네. 코스피 200 지수를 이제 기계적으로 추종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30%로 제한되어 버리면 이러한 ETF라든지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맞춰서 비중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기계적으로 삼성전자의 비중을 30%에 맞추도록 그렇게 이제 강제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 32% 담고 있었는데 이게 30%로 제한이 되면 가지고 있던 2%는 시장에 매물로 출회를 시켜야 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물론 이제 그 가능성을 근데 그걸 네. 갖다가 30%만 한 해 만에 하는 거다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이제 이것은 지수 운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KRX에서 네네. 아, 예. 지금 코스피 200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지수이거든요. 따라서 지수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KRX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네. 네. 물론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면 삼성전자가 진짜로 이 시총 상한제에 적용을 받을 것이냐.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는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 동안에 이제 평균 시총 비중이 30%에 도달하느냐. 평균까지. 예, 평균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9월부터 현재까지의 비중 평균을 계산을 해보면 아직까지 30%가 되지는 않거든요. 지금 평균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29% 지금 살짝 넘는 수준인 거고요. 예. 29.37% 정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11월 들어서 그 거래일이 20거래일 정도 지금 남아있는데 네. 20거래일간의 평균 비중이 31%를 넘어야 됩니다. 31.3% 정도 나와야 그래야 이제 삼성전자가 시총 상한제, 시총 비중 상한제에 적용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까지 삼성전자 비중의 최고치는 30.43%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무려 1%를 더 올라야 되는 예. 건데 예. 이것은 사실 남은 20거래일 기간 동안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낮아 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 일반적인 전망인 거죠. 참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9월 이후에만 해도 뭐 지금 한 16% 넘게 올랐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수 상승을 거의 이제 굉장히 예. 가장 중요한 지수 상승의 예.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뭐 테마주 하면서 뭐 2, 3일 만에 따블 먹고 이런 거에 재미 드리신 분들이야 뭐 두 달 만에 겨우 16%냐 이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두 달 만에 16%는 어마어마한 건데. 그렇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처럼 이 엄청난 규모의 시총을 가진 회사가 16%가 올랐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몇십조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시가총액에서 그러니까. 몇십조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근에 이 삼성전자의 그리고 하이닉스의 이 상승세 그러면은 실적이나 아니면 반도체 경기가 사실 이 주가 상승을 갖다가 정당화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반도체 업황은 개선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동안 네.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았다. 뭐 늘 힘들다 했는데 네. 그랬죠. 네, 특히 이제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를 보면 2월에 최저점을 기록을 했다가 7월까지 계속 안 좋았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7월 지나면서 8월에 접어들면서 차츰 반도체 수출이 지금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조사 기관들의 예상치를 살펴보아도 지금 2020년 반도체 시장이 4.8%에서 10%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전까지는 지금 시장 조사 기관들의 전망이 계속해서
줄어든다, 안 좋다 쪽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2020년의 반도체 업황은 오히려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올 4분기 내지는 내년 1분기 정도가 반도체 업황에 있어서는 저점 근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내년도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 반도체 이제 산업 업황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수준으로 이렇게 개선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들이 높다. 따라서 반도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저점을 지나가면서 내년도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실적 개선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에도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예. 올해의 영업이익 전망치, 내년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습니다. 37.8조 원까지 지금 상향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6.7조 원까지 지금 상향 조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업황 개선 가능성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이러한 영업이익 전망치는 사실 올해에 비해서는 삼성전자는 약 40% 가까이 늘어난 것,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 지금 늘어나는 그런 전망치 수준인 것이거든요. 전망은 전망이 그칠 수도 있겠으나 일단 전망이 그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전망치가 개선되고 있다. 얼마나 개선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이 방향성이 오히려 중요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이렇게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 업황이 바뀌고 있다. 시장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주가가 이런 부분들을 이미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뭐 이 무렵만 되면은 시황에서는 습관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 산타 랠리, 연말 랠리 극하다가 늘 금년에는 없나 보다, 산타 안 오나 보다 이러고 뭐 갈 때도 있고 했는데 지금 월가도 그렇고 지금 약간 그 과열에 대한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만 은근히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시기에 대한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사실 이게 산타 랠리인 거냐? 사실 저는 이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이제 1차 협상이 임박했다. 1차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이런 부분이 글로벌 경제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러한 기대가 결국은 글로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반도체 업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봐야죠. 예. 박사님, 마지막으로 한 1분짜리 질문입니다. 우리 지금 채권 시장 굉장히 요즘 좀 혼란스러운데 괜찮을까요? 일단은 지금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시장 금리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우리 이제 정부 국채가 너무 이제 급속히 발행되면서 시장 금리를 조금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이상 이제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가 어렵다. 우리 한은도 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지금 조금 약해지고 있다. 내년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이런 부분들. 따라서 그동안 미국의 연준이 사실은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내년에 인하는 일단은 조금 두고 봐야 되겠다. 지켜봐야겠다라는 쪽으로 보수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따라서 선반영되어 있었던 그런 기준금리의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이제 되돌려지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기준금리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상승하게 되는 이런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은 계속해서 상승세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겠습니다만 다시 이제 안정화의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주식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금리는 굳이 표현하자면 쭉 떨어지기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거기에 대한 반작용. 그렇습니다. 환율은 급하게 오르기만 하다가 거기에 대한 어떤 또 조정. 뭐 그 과정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급격하게 금리와 사실 막 상당 부분 엮여 있는 부분들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은 거의 뭐 지수는 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와중에도 또 얘기를 또 해나가자니 또 할 얘기는 은근히 나옵니다. 네, 오늘도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박사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들 재미있게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